착하다. 그리스 놈들이 싸우기를 원하는군. 건축물 짓고. 건물 주위에서 놀아. 다음. 먹기. 먹지 마 임마. 쉬, 니 때문에 남자가 씨가 말라서 지금. 이런 쌈 어? 니 때문에 남자가 씨가 말랐다고 어떻게 할 거야? 싸울 병사가 없잖아. 저 노수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니 때문에 남자가 없어. 됐어. 이제 알아들었겠지. 이제 알아들었겠지요. 이제 도후라를 치면은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다! 마깔라지요. 마깔라게 패야 돼, 원래. 패는 건 마깔라게. 야, 뭔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 이제. 베이스 자체가 지금 질이 틀리게 커지고 있어. 또 하나 늘려봅시다. 나무를 들어서. 새로운 저장고를 건설하고. 좋았어.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사운드가 아주 끝내주네요. 사운드가 아주 끝내주는 게임인데. 이 밑으로 좀 추가 확장을 좀 해야겠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층 빌딩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나? 불기적 재련소 대하 공성. 이제 이 전쟁은 끝이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소속기 나왔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투석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길을 좀 이어서 공성무기 작업실을 짓고 거기에다가. 아, 멋지게 기름칠한 투석기를 당할 수 없지요. 저 악마를 먼저 때려잡고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여기다가 확장 하나 해주고. 좀 더 크게 자원을 모아봅시다. 야 많다. 우리 지금 보니까 남자 많은 것 같은데. 남자가 상당하게 많은데. 남자가 없다고? 광산이 없는 관계로 그냥 다 떼서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런가? 남자가 지금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병사 속기는 또 그렇게 많지 않네. 남자 수가 부족하대. 와 집봐. 애들이 많아서는가? 보자. 현재 아동 인구가 351명이야 일단 이번 턴 지나면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아동 인구가 351명입니다 어른의 3배가 돼요. 엄청나네. 덮어놓고 놨다보면 이게 거짓골을 면한다니까. 국가를 지킬 충분한 아이들이 크고 있다. 현재 바깥에선 나의 최종의 전사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사육을 준비하라고 전하. 지금 바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적들이 있어요. 최종 목적은 노스의 본진인 바로 이 도시를 작살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 놈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니가 번쩍하네. 하나 병사 계속 찍어내죠. 바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털어야 합니다.
아니 어그로를 끌어갖고 우리 궁수들 경험치 좀 올리려고. 지금은 어그로가 필요해. 큰 전쟁보다도 어그로를 끌어서 우리 병사들의 경험치 덩어리를 써야돼. 야들 남자 아닌가? 아 다 아구나. 전부 다 아네. 우리 농지가 현재 사방팔방 있을텐데. 와 이거 몇 명을 먹고 살릴 수 있지? 51명. 그리스가 멸망하면 아즈텍 종족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건 누가 정해주던데 도대체. 그건 누가 가든데 도대체. 석! 아 저거 안 날아가. 너무 멀어. 그냥 크리처를 보내는게 훨씬 더 쉽겠어. 크리처! 저기 가서. 야 뭐하니? 뭐하니 니? 너 왜 저 혼자 다치니? 이동. 돌아왔다. 지금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와 많다. 좀만 기다려. 우리 한 100명 만들어 간다. 100명 만들어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지.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 사동. 일단 이주민을 열어줍시다. 성문을 열어라! 백성들이여! 그리스 마을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유혹하려는 속임수다! 자, 애한테 곡물을 먹이고 먹어라. 자, 주민을 키우고. 됐어. 대충 넣어줘라. 이 정도로 안 죽어. 누군가가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거 끝. 또 온다. 군대를 모집해. 놈들의 하잘것없는 군대를 치게 하라. 자, 한 부대 잡았고. 우리 야들 경험치 올라갈지 안 됐나? 슬슬 야들 지금 뭐야 병사 왜 9명밖에 없지? 아 10명만에 10명 이제 야들 슬슬 진급할 때 안 됐나? 적병은 먹여야죠. 맛있게. 쿵! 상대도 안 돼. 우리는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해야 한다. 그리스인은 강하다. 또 왔네요. 공수! 그리스 군대를 묵사발로 만들 군대를 준비하라. 싹쓸이. 그리스 군대를 묵사발로 만들 군대를 준비하라. 또 오나? 한 부대 남았지 않나? 다 잡았나? 다 잡았네. 다 쓸렸는데. 그렇지 한 마리 때문에 한 30명이 쓸렸는데. 30명이? 30-40명이? 성문을 닫아라. 여기 바로 우리 그리스의 요새입니다. 아직까진 병사가 20명밖에 없지만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리스인이 계속 존재하면 이 신없는 세계를 아즈텍인이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는가? 나 신인데? 나 신이란 게? 부두인이요. 악하게 바꿉니다. 공 개성을 배웁니다. 악한! 좋아 악한을 배워라.
나는 신이랑 깨! 뭐야 이거? 공수훈련소를 지으라고? 왜? 훈련소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뽑아볼까?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지? 한 3-40명 만들었는데? 하.. 얘가 택도 없어. 남자가 한 3-40명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부족합니다. 출생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나? 야, 애들 봐. 이게 전부 다 애들이야. 뒤에 저분들은 뭐 하신대? 라고 자가 아까 방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저희 항상 공격해라. 당연하지. 다음 잠 자라. 잠 자도 돼. 때때로 저게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이런 호러시기. 너는 대한민국 한다. 너는 BM국이야 아니면은 로스인이야. 이런 나 임마. 너는 어느 나라 군인이야. 괜찮아 임마. 이런 씨 귀때기는 귀때기. 됐어. 다음 나무를 채집할 거예요. 옳지. 답이 왔나? 오케이. 야 많다. 이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거야. 뭐가 엄청 많죠. 니가 어떻게 끄지? 잠시만 이거 어떻게 끄죠? 내가 방금 뭐 눌렀지? 김정은급제 훌륭한 노예가 되어라. 야 어른들이 안 커? 아 애들이 안 커? 애들 봐. 군단이야 군단. 그냥 어른들이 따라하는 거 봐. 어른들부터 세뇌교육을 하자고.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보자. 징벌의 스파이크라고. 이거부터 건설해보자고. 뭐라고? 그리스 군대? 그렇다면 들판에서 그들을 맞아야지. 아이 하나도 안 미네. 잠시만요. 잠깐 저장을 했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비행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전쟁이야! 아직도 이러네. 아예 껐다 켜야 되나? 아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자. 조작. 주민 크리처 빠른 저장 텍스트 창 불러오기? 이건가? 아닌데. 아즈텍 주... 다 물어봐. 보자. 툴팁. 그리스 종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아닌데. 뭘 눌러볼까? 팁. 액션 취소. 기능 변경자. 내가 H. 우리도 그들을 미워한다. 아니야. H와 관계 없어. 내가 뭘 누른 것 같은데. 도구 막대. 스크린샷 찍기. 파괴 도구. 내가 뭘 눌렀어 도대체? S야? 아니야. S는 무슨? 여기는 노스의 땅이다. 어떤 침입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F O Z. 내가 이거 뭔가 눌렀어.
나오지? 껐다 키자 그냥. 껐다 킵시다. 뭘 눌러도 안 돼 그냥.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 껐다가 다시 키면 되지. 끝. 출렁. 야 어디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만들어놨어. 으아 으아 슝. 야 진짜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슝 슝샥 슝샥. 그렇죠. 놔두면 이제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 주민 S가 주민 상세 정보라 되어있어요. S로는 근데 상세 주민가 안 꺼지네. 자 흔들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엄청 재밌다니까. 이게 EA 게임이었네. 역시 EA는 대박이야. 갑시다. 얘 대고 비오기 시작하네. 뭐야 아직도 이러는데? 어 됐다. 뭐야 이거. 대구가 비오기 시작하는군요. 뭐야 이거. 야너 왜 안 없어져. 너는 왜 안 없어지니. 건방지군 죽어라. 날아가는 중. 정말 아프겠군요. 자막이 없어졌네. 설정 조작 비디오 자막 켜고 저장 됐네요. 그냥 대기면 다 죽는거요. 수 틀리면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빨리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병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 건데.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거 수학을 내가 일일이 해야 되나? 아 이거 수학을 내가 일일이 해야 되는구나. 엄청 귀찮게 만들어놨네. 엄청 귀찮게 만들어놨네요. 소리가 작아졌다고? 그래? 잠시만요. 이게 게임 소리가 쓸모없이 커요. 쓸모없이 크기 때문에 음악 소리를 좀 줄이고. 됐어. 잘 들리지요? 와 진짜 답없다 이거.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아 저렇게 들려요? 그럼 내가 일일이 그냥 수학을 해야겠네. 우리 주민은 진짜 많아요. 어른 인구는 최대 인구를 넘어섰어. 노스아들 뛰어올 것 같은데. 뛰어! 저도 한 무리가 더 오네? 숫자가 제법 됩니다. 이제 빨리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전사와 국민을 같이 보니까 웃기네. 다 돌았지? 닫아버렸? 이게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길지는 않을텐데. 집을 더 지어줍시다. 됐나? 야 진짜 억수로 신경 써서 만들긴 했다. 엄청 크네요 이제.
막상 도시를 짓고 나니까 무리가 엄청 커. 그리스가 멸망하면 땅이 그리스 놈들의 피로 붉게 물들 것이다. 중국심. 이제 자들이 다 크면은 자랑스러운 전사가 되는 거지. 빨빨빨 상대편 전사 들어오기 전에. 나도 안 늦었어. 우리 백성들이 파리처럼 죽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열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두 명이네? 오다 죽을 거야. 안녕. 숙청하라. 끝. 군대를 모집해 놈들의 하잘것없는 군대를 치게 하라. 자, 시체 열명을 뿌린다. 공포함을 심어줍시다. 여기에 접근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대기. 자, 궁수 발포. 지금 우린 형편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장. 당하고 있기는 무슨, 우리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는데. 살짝 던져. 살짝. 안 돼. 살짝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안 죽어 이 정도는. 시험을 하면 이 정도는 안 죽더라고. 크리처가 나쁜 말 했다고요? 어디? 크리처가 나쁜 말을 해서? 그럼 맞아야지. 때때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거예요. 놀아. 그 다음, 나는 때때로 우리 주머니 위에 응가를 할 거예요. 다음. 끝. 아, 그리셔가 나쁜 말을 했어요. 왜냐면 악성냥이니까. 슬슬 나쁘게 하고 있어요. 악성냥 하려면 좀 더 누굴 죽여야 되는데. 재물 없나, 재물? 야, 이래 보니까 정말 멋지게 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 고촌 건물을 언제 줄 수 있지? 10만원인가? 고층 건물. 고층 빌딩 10만원이거든요 이거 지으면은 매우 편리할 것 같은데. 매우 편리할 것 같은데. 그니까 이 많은 걸 한 층으로 다 쌓아보면 돼. 근데 자원이 좀 많이 들어. 여기서 아로마3요? 아로마3 건물 같기도 하네. 시장 가게가 없다고? 시장 가게가 필요한가? 석재시장, 식물시장. 굳이 필요할까? 이거만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노인되면은 죽여야지. 처형시켜야지. 뭐 당연한 것을. 대한민국은 뭐냐, 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 존재하면 이 신없는 세계를 아주 태기니요. 우리는 전쟁에서 필요 없는 뭐냐, 사람은 필요가 없어. 전쟁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입니다.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는가? 자, 갑시다. 북한보다 더하지. 근데 북한에 맞다. 북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한 노인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밖으로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북한, 그런 쪽은. 동물이요? 졌소. 잤소, 잤소. 들어라! 군대를 소집하라! 그리스 놈들이 오고 있다! 뭔 개소리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구만.
자들 뭐 피해망상 있나? 소집! 노병은 죽지 않는데 단지 사라질 뿐. 모든 남자를 군대에 징집하라! 자,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을 군대로 징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싹 끌고 모을게요. 아직까지는 성향이 화이트지만 이제 곧 블랙으로 갑니다. 제 이름과 똑같이. 병사 30명 징집하고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아니다. 아이 그냥 어서 제군들 전진 해체 해산. 공수 내려와서 공수 해체하고 가자 어서 제군들 이동. 건병대로 탄환을 통일해야겠다. 그냥 건병대로 그냥 통일시키면 안되나? 크리처가 장난감짐. 준비 해산! 준비 해산! 해갖고 그럼 한 50명 되잖아. 50명이면은 상대평 다 씹어먹을 수 있지 않나? 50명 방금 크리처가 주민 가지고 논다네요. 아 그래요? 건병대 1군을 창설해서 쭉 가지고 댕기자고. 그리고 지금 우린 인구가 멀었나? 언제쯤 문제가 끝나는 거야? 야, 아동 인구가 400명이야. 아동 인구가 넘치는데 지금. 정일 것 50명. 집경하라. 야, 멋있다. 애들이 덜덜하지. 애들이 400명이에요 다 크면 볼만해. 자, 병사를 징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자랑스러운 병사들을. 갑자기 컸다? 훈련병 등급 2등급. 야, 마을 모든 남자를 징병하라고. 주성 고으론 하이빔.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성, 마을의 남정네들을 징병하고 있어요. 나이 늦게 해서 군대로 끌려가시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경험이 남아있나 보네요. 두 개로 합치니까 그나마 좀 쓸만해졌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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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50명 입대라니. 그들의 힘이 커지고 있군. 전쟁에 대비해야겠어. 우린 군단이다. 아즈텍주군이 그리스 종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미워한다. 애들이 근데 너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구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애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지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어.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 터질라 그래 지금. 군사 강화요? 군사 강화는 무조건 싸워서 키워야 돼요. 싸워서 키워야 합니다. 나 무조건. 자, 그러면은 성문 열고 맞다이 치러 갑시다. 전방에는 아주 즐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성문을 열어라. 어서 제군들 가자. 이제부터 군단 전쟁이다. 야, 3개 부대가 붙었어. 다 씹어먹는데? 안 돼! 군
하잘 것 없는 군대를. 야, 근데 진짜 시끄럽다. 됐어. 시기하라. 됐어. 다 잡았나? 야, 산전수전 다 긁은 아들이야. 그냥 다 씹어먹는데? 승리! 야, 몇 마리나 더 잡으면 승진하겠는데? 자, 필요할 때만, 군사로 징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 있다가, 그니까 이제 뭐냐 필요할 때만 병사로 징병하는 거지. 아, 징병 뭐냐 징집병. 좋아, 좋은 민방이다. 야들도 지금 뺑이 치고 있네. 곧 입대 시켜버리겠어. 농부 사도. 아, 징병 제군입니다. 일단 병사 50명 합병해갖고 더 추가시키면 되니까. 해체! 해체하면 이렇게 생기 없는 아들인데. 아, 근데 군대만 들어가면은 저러지. 자, 다시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서. 좀 강하게 키울까? 야들 사도 지정하면 안 되잖아. 강하게 키우자. 어, 뭐야, 죽었어. 괜찮아. 좀 죽을 수도 있지, 뭐. 좀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으면 또 죽는 대로. 나 이러 죽이지 말고 병사 노예로 써먹어요. 오케이. 야, 점점 커지고 있네. 야, 죽어버릴 줄이야. 죽을 건 생각을 못했어. 저장소 확장. 자, 나무를 들어서. 아즈텍인들을 지배하기를 원한. 저장소 확장. 보내네요. 오케이. 아, 영지가 슬슬 넓어지고 있다. 그렇지, 이 정도는 넓어져야지, 최소한. 그래야 할만하지. 이쯤에, 이쯤에 저장고를 하나 더 지어갖고, 또 추가적인 확장을 해야겠다. 어여 보면 저장고는 그냥 영토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집어넣는다!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집을 확장하는 거지. 사람들이 살 집을. 하, 그리스 놈들이 싸우기를 원하는군. 정말 억수로 그만. 오케이, 또 병사 세 부대. 병력을 징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군대로 몇 명까지 되지? 30명? 야, 20명이나 죽었어? 아, 12명 죽은 데다 아까 몇 명 더 죽었으면 30명밖에 안 된다고? 맞네. 엄청 손해봤네. 엄청 손해봤네. 비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야, 50명에서 12, 뭐냐, 30명 갖고 뭘 하라고? 일단은 애들이 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애들이 너무 안 커. 타가소를 지어주면 애들이 더 빨리 클라나? 한번 봐야겠다. 그런 기능이 있나? 타가소 양육을 한다. 보육을 도와주면 출산율 또 높아진다. 출산율만 높아지네. 독재주의 국가.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야, 밤을 없애. 지금 일할 때도 바빠 죽겠구만. 뭔 잠을 자.
아침이야. 난 신이다. 소년병 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술수만 있으면 소년병 쓰고 싶어. 너도운 국가. 절대로 뭐냐, 해가 지지 않는 국가. 얼마나 훌륭한 국가인가. 해가 지지 않는 국가다. 아, 그래요? 자, 나무를 좀 채집해서. 이거를 우리 베이스 근처에 심으면 어떻게 되지? 오, 가로수로 쓸 수 있네. 그래, 하나씩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잘 크고 있어. 식량은 넘친다. 풍요의 국가가 됐다. 식량이 지금 넘치고 있다. 우리의 태양은 뭐냐,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즈텍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이 불쌍한 자들은 여기서 오래 버티지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뭔가 다르게 쓸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전쟁적으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을 가득 쌓아놓고 저기 오면은 뚫보가 쫙 떨어뜨리는 거지. 이 그리스인들은 인상적이다. 물폭탄? 문명과 미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나를 놀라게 한다. 어쩌면 동맹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쪽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면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건설하면 노스인들이 우리에게 불. 안 죽어! 하지만 아직 공격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 내 생각은 그래요. 다음 지금 물로 시민을 죽였다고? 가능한 일인가? 안 죽는데? 불...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까? 불이라고? 비싸, 불이. 6만원이야, 6만원. 6만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애들이 좀 빨리 커줘야 돼. 보자. 이거 소년이지. 아, 쓸모없다 이거. 진짜 쓸모없네. 너 빨리 안 클래? 자들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의 최종의 전사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사육을 준비하라고 전하. 너희에게. 나는 저렇게 고상한 종족은 본 적이 없다. 와, 뭐지? 그리스인들은 전쟁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아름다움은 무슨 전쟁 준비하고 있었구만. 그리스인들과 동맹이 되는 것을 고려해볼 작정이다. 그들은 아즈텍인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 승리로 끝나는데? 옳은지도 모르겠다. 신이 돌아와 어느 약한 종족을 구해준다는. 뭐지 이건? 그들이 강인한 일본 종족과 어떻게 맞설지 구경하는 일본이야? 재미있을 것이다. 뭐야 이건? 이 스토리 개 뭐냐, 스토리가 강한인데?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혼샤이로 갈까? 아니 다음에 일본은 뭐야 일본은? 중에 일부가 살아남은 그곳으로. 만세! 선량함과 간명 주기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젠장. 야 진짜 거대하다. 진짜 크게 만들었어. 거대한 성이다. 거대한 성이야. 엄청나네 이제.
뭐 퀘스트 같은 건 없나? 어 있네. 퀘스트네요. 뭐지 이거? 너트 오일. 도와주세요. 저희는 특별한 양조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동을 저놈의 제 형제에게 던져서 그가 새 재료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뒤 다음번 섬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통을 던지세요. 양조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형제에게 차례로 통을 넘겨야 합니다. 뭐야 이거? 뭔가 만들어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이거 히어로즈 모금이잖아 아닌가? 아이비엠 어서오세요. 자 던져봅시다. 이거 던지는 거 아니야? 너토일 이거 던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맞네. 안 집어져? 집어져. 됐어. 이거를 어디로? 저기로? 보자. 헛! 아, 좀 모자란데. 헛! 절로 던져야 되지 않나? 헛! 오케이. 아, 이래 하는 거구나. 이어서 이제 추가해가 다음 주로 넘기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하면은 곡물 2만을 줘. 2만을 아 그걸로 초고층 빌딩 짓고 그때부터 탑 쌓아야지. 바벨탑 지어야지 이제. 호! 오! 또 아 떨어져. 안돼. 떨어져. 다시 첫 대충 던져놓고. 야 저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기를 어떻게 넘지? 저까지 던져야 돼? 거리가 좀 되는데? 해봅시다. 오 야 너무 멀리 날아갔다. 아 충분히 저까지 날아가네? 안돼. 충분히 저기까지 날아가네? 잠시만요. 일단은 불기장 말고 어 고층 빌딩 일단은 배우고요. 고충빌딩 배우고 나니까 불기적 아니면은 뭐 딱히 배울 건 없는데. 건축가, 물기적, 아 크리처 물기도 이거 배워야겠다. 끝.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량 좀 올릴 겸 아 불을 좀 배울 걸 그랬나? 불을 좀 지르게? 어 우리 제가 방금 지은 어 성입니다. 이제 일본을 상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확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자, 일본 잡으러 갑시다. 대장, 우리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아즈텍의 화산 공격에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몇몇 엘리트 공수들이 우리가 떠난 후에 적진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우수한 군인들이 필요해요.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필요합니다. 공수든 난이든 그들은 다른 땅에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해요. 그렇지, 공수들. 우린 뭘 기다리는 거죠? 갑시다. 25% 선이라고? 내가 왜 선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분명히 내가 연락에 때려가 박살 내놨는데 뭐지? 이곳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군요. 약간의 노력으로 이... 좋아요. 아, 이 맵 처음부터 정말 길어온다. 하지만 감화력이 있으면 피를 뿌리는 전쟁. 이 맵을 빨리 안 하면 처음부터 저기 쳐들어와.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손이지? 이해를 못 하겠네.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던 공수들이에요. 오, 엘리트 공수다. 일본이네요. 야, 진짜 일본 같은데? 약탈할 만한 욕심나는 마을들이 있군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일본이네요. 뭐죠? 이게 뭔가요? 포탈이네. 다른 포탈. 저건 누구 것일까요? 그리스인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이군. 형제는 이 섬을 지키라고 나를 여기 보냈었다. 난 그렇게 알 것이다. 나 밑에 사무라이들 봐. 부족의 사령관 같습니다, 대장. 이제 건설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이 일본인들도 건설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군대를 모세요, 대장. 그들은 전투에도 꽤 능숙해 보입니다. 그렇다네요.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전사 50명이군요. 좋아요, 대장. 아주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차원이 필요하지. 길을 내고 이 저장소에는 차원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저장소를 먼저 지어갖고 일단 자리 확장을 좀 하고 저장소를 먼저 지어서 자리 확장을 미래를 위해 저장을 할 계획이군.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나지는 않겠어. 대장, 영향력 원 안에 장벽 세우기를 시작해야 해요. 원 바깥에서 완성할 수는 있지만 적의 영향 범위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저곳에 향후 몇 년 동안 이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물자를 저장할 것이다. 자, 성벽을 그 일단은 둘러놓고 우리 도시의 웅장함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진 못할 것이다. 억수로 건방 뜨는 일본인들을 좀 밟아야겠습니다. 군인들은 밥심으로 싸웁니다. 이건 뭐야? 이들은 일반 주민보다 두 배 빠르게 먹습니다. 따라서 저장소 상태를 늘 주시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 대장! 궁수 훈련소를 지을 만한 곡물금이 생겼습니다. 해보자고요. 자, 들판을 쌓아놓고 아까 근데 잠시만 들판이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만들어지네. 괜한 사람 하나 날라간 것 같은데. 자, 들판 취소하고 최대한 붙여서 설치. 곧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산출할 것이다. 고충 어머니야 고충 빌딩 이제부터 고충 빌딩 테크 할게요. 어서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지 보세요. 자, 저기 일단 연결해야 됩니다. 저기를 연결해야 돼요. 그릴처 우리를 우리를 저 최전방에 설치하고 재단도 옆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잠을 자는 곳은 있어야지요. 보자. 안 돼. 이제 움직이네. 전쟁을 하는 나라에는 차원이 필요하지. 이 저장소에는 차원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마법의 성소 같은 것. 자들은 마법이 없나? 자들은 마법이 없구나. 야, 그럼 할만하지. 자들은 뭐냐 마법이 없대. 갑시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우리 진대 하루 종일 걸리네. 자, 좀 뜯어갖고. 어떨 것? 한명 집인가? 그리스인들은 내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종족들과도 다르고. 자, 재단 또 건설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엄청 부족하네. 자, 그리고 준비! 준비! 어서 제군들! 옮겨놓읍시다. 아, 그리고 저 성벽부터 바로 지어야 되겠지. 아마 자들 투석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레벨이면 이제 투석기 안 뽑겠어요? 야는 뭐야? 야들 왜 죽어있대? 뭔 일이? 뭐냐 알 수 없는 죽음이 있네요. 왜 죽어있대 저기? 자, 끌어오고 자, 재단을 지읍시다.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 병서에 이르기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저 뭐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잡읍시다. 자, 됐고. 자, 광석으로 일단 집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들의 건물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구나. 보자. 토끼인가? 뭐야 이거? 아, 토끼네. 여기서는 사냥이 없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로. 자, 그리고 자, 광석을 파서 장벽을 세웁시다. 그것을 끝.
자, 장벽을 세웠으니 궁수를 올려야죠. 벽 위로. 잠만. 왼쪽. 그렇죠. 정면 막아. 왼쪽부터 막았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둘러오는 건가? 평가 있어. 놈들의 마을이 빠르게 성장하는군. 보자. 아주 그냥 피사에서 탑을 지어버리겠습니다. 63빌딩 갑니다. 현재 지금 63빌딩 각이에요. 아, 지금은 성문이 필요 없어. 굳이 지금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문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수비만 수비만 해도 돼. 나중에 그러니까 병사를 한 100명씩 뽑아갖고 그 길로 나가야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 집, 고층 빌딩이 더 건물을 짓기 힘든 것 같네. 아닌가? 더 싼가? 24명 됐고 고층 빌딩 현재 3층 올렸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해보자고. 주민 죽인다고? 자가 주민을 죽여. 알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자, 식량을 좀 확인을 해보고. 남자인가? 여잔가? 여자는 일단 사동. 남자 패스. 자, 일단 3층짜리 집이 생겼고 지금 크리처가 주민을 죽인다고? 바위를 먹을 거예요. 바위를? 먹어. 이건 뭐야? 동물을 잡아먹어. 동물을 먹어도 돼. 주민을 때리는 건 없는데 그냥 야 성향이 인성이 별로 안 좋아갖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인성이 별로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인성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아, 주민 죽일 때도 있어요. 아, 이건 인성 문제야. 그거는 제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야. 야인성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와,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주민을 죽이는 건가? 그런가?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나무 어디 갔지? 나무를. 자, 그리고 재단. 온갖 신들에게 다 빌어라, 그리스인들이여. 그들은 너를 세워줬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저들은 도시 건축가인가? 그래도 내 도시에는 절대 견디지 못해. 와, 진짜 근데 옛날 게임이라서 그렇지 오글오글한데? 대사가 대사가 오글오글한데 진짜.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일단 방향을 좀 정해놔야겠다. 여기 근데 길이 많네. 해놓고 빌라 말고 고층 빌딩을 좀 추가로 지어놓자. 그리스인의 건축 기술은 하늘을 찌르겠어. 고층 빌딩 적어도 한 5층. 아파트가 몇 층이지? 23층인가? 몇 층까지 쌓아지나 봅시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둘. 야, 그렇게 서울잼. 빌딩 수비 하늘 찌르는 거지. 5층부터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빌딩을 막 짓기 시작하자고. 자,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빠르게 성장하는군. 자, 10층 갑니다. 뭐든지 빠르게 하자고. 자, 난 몇 층이지 이게 지금? 몰라. 6, 7, 8, 9, 10. 6, 7, 8, 9, 10. 야, 그리스 시대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항상 9층 목탑? 대한민국의 발전술. 야, 다 건설되면은 볼만하겠다. 8, 9. 뭐야 이거? 이건 없애.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뭐더라?
없애는 게 여기다 박에 넣고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돼. 빌딩숲이네. 빌딩숲 볼만하겠네요. 어, 투도끼 맞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지. 멋있게 된 거 멋있게. 이것도 말이네. 어, 마음 같아선 전쟁 통일을 하고 싶지만 어, 저는 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자 같기 때문에 패스. 비옥한 다섯 개 만들었고 자원 크리스터 병사 100명 찬양물 신명나게 진짜 빨리. 일단은 한 이 정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 다시 집어넣고 역할을 분배를 해야겠다. 아직까지 병사를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병사는 무조건 2세부터 갑니다. 아직까지는 뭐 병사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숭배 사도 건설부 됐고 다음에 광산을 아 나무꾼 하나 둘 셋 사도 넷 다섯 여섯 농부 사도 일곱 여덟 됐고 내가 지금 뭐 세리고 있지 근데 광부 광부라 아 그래 번식부도 사 해야 되구나. 번식부 사도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 자 됐네요. 어, 가장 중요한 걸 까먹었네. 번식부 사도 됐어 끝. 분배 끝났습니다. 어, 그래야 노동력이 풍부해지지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지읍시다. 웬만한 거는 제가 짓는 걸로. 야, 갑자기 뜬금없은 빌딩 건설을 하고 있는데. 어, 본격 이제 심시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본격 심시티인데. 자, 됐고. 나무가 몇 개나 있지? 그렇게 많지 않네.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으려나? 자 됐고 어,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자 됐고 보자 광석은 1700개 야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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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다. 좋아요 좋아요. 야 벌써 광석을 다 써버렸는데. 일단은 돌 같은 건 좀 치워놓고 미션이나 좀 깨볼까? 먹을 게 없나? 자 식량 채우고 농부가 15이나 되는데 식당이 없다고? 됐네요. 야 참 지금 우리 주거가 부족한가? 아 목재가 없구나. 군인 비율이 군인이 43%야? 아 잠깐만 우리 군인 이거 해체해도 되지 않나? 전진! 아니 막을 게 없잖아 대체. 저기로 올라가라! 50명이나 있는데 남자가 50이야 남자 50명이야 50명 50명의 군인이야. 지금 전쟁 칠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한가? 어, 서울을 짓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랜드마크 건설을 하고 있어요. 미션 깹시다. 미션에 도전한다. 제자여, 시험의 시간이 왔도다. 기를 사용해 저 벽돌을 깨보아라. 집중해라.